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전병국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모두가 예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1973년, 벌써 50년 전에 첫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 문학, 시각, 공연, 전통, 또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내 문학 출판시장을 진흥시키고 또 창작여건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공정하고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520여 종의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도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의 도서관, 지역문학관,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독서를 통한 사고력 증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판단력을 길러주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또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이해력을 높여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과 같이 서로를 돌아보기 어려운 시기,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하는 이런 시기일수록 타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권의 책은 저마다 하나의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죠.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독서야말로 이 시대를 아주 유연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안내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독서가 주는 힘을 마음껏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